오늘 말씀드릴 괴담은 롯데월드가 아닌 서울랜드 롯카페. 롯카페라는 놀이기구에서 있었던 실제로 알바생이 겪은 괴담입니다. 때는 2018년도 9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승. 저와 같이 서울랜드에서 일했던 동생이 실제로 겪었던 괴담입니다. 서울랜드가 이제 놀이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랜드를 크게 세등분화해서 이제 A팀, B팀, C팀 이렇게 나눠서 놀이시설을 좀 관리하거든요. 저랑 이제 태승이는 서울랜드 놀이시설 운영보조 B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B팀이 롤러코스터, 은하열차, 블랙홀 2000,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서울랜드의 어떤 마스코트, 월드컵, 그리고 오늘 괴담이 발생한 롯카페, 이렇게 맡고 있는 팀이 B팀입니다. 서울랜드가 보통 마감할 때밤 10시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마지막 운행을 저녁 9시 58분쯤에 마지막 운행을 돌려요. 그래서 마지막 운행이 끝났을 때 서울랜드 10시 딱 폐장시간 맞도록 이렇게 운행을 저희가 돌리거든요. 롯카페 운행시간이 보통 한 2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58분쯤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행이 끝나면은 이제 그 알바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마감할 때 운행을 돌렸던 놀이시설을 사진으로 찍어야 돼요. 놀이시설 사진 찍고, 그리고 오피실, 이제 영어로는 오퍼레이션실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놀이기구 이제 출발 스위치 이런 거 관리하는 오피실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이시설이 다 나와 있는 전경 사진까지 총 4장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다가 마감할 때 보내야지 서울랜드 마감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밤, 태승이는 평소처럼 이제 손님들을 마지막 운행까지 태우고 이제 하차를 도와드리고 퇴근 준비를 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뭔가 기분이 쎄했어요. 뭔가 막 약간 한기가 서린다 해야 되나? 사실 9월이면은 밤에 약간 춥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서울랜드는 그 대공원 숲속에 있으니까 좀 약간 춥단 말이지. 근데 그런 추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소름 돋는 그런 한기가 좀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 오늘 내가 좀 몸이 안 좋나? 오늘 빨리 퇴근하고 빨리 그냥 집에 튀어가서 바로 잠을 자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오피실 사진 찍고, 기계실 펌프 끄고 사진 찍고, 놀이기구 사진 찍고, 마지막으로 롯카페 모습이 다 나오게 구두를 잡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아십니까? 귀신이 있으면 사진이 잘안 찍힌다고 해요. 귀신이 방해한다, 귀신이 자기가 나온 걸 싫어해서 사진을 못 찍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래서 태승이가 오피실, 기계실, 놀이기구 사진 잘 찍었는데, 전경을 찍는데 그날따라 플래시도 안 켜지고 휴대폰 버튼을 눌러도 사진이 잘안 찍히는 거예요. 서울랜드가 이제 마감대 되면은 서울랜드 전체가 불이 다 꺼져가지고 껌껌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사진을 그냥 찍으면 안 되고 후라시를 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야 돼요. 후리쉬를 안 키면은 놀이기구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태승이가 후리쉬를 키려고 했는데 후리쉬가 안 켜지고, 그렇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지금처럼 이렇게 찰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나 오늘 또 아까 얘기했죠, 한기가 들어서 몸이 좀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사인도 안 찍히니까 아, 왜 이렇게 안 찍혀 하고 있을 때그 롯카페 주위에 같은 B팀의 둥실 비행선 그리고 엑스플라이어 B팀의 알바생들이 퇴근하면서 태승이가 롯카페를 마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사진 안 찍고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야 태승아 그냥 너 버리고 갈게, 먼저 간다 하고 장난스럽게 말하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태승이가 어! 밤 껌껌하고 불다 꺼지면 서울랜드 무섭거든요. 그래서 알바생들이 이제 놀이시설 마감하고 이렇게 큰 길에서 만나서 다 같이 간단 말이지. 근데 태승이가 그 다들 다 가버리면은 서울랜드 불 꺼진데 혼자 남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야!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왜안 찍히지? 빨리! 아씨! 잠깐만! 하다가 탈각 소리와 함께 찍혔어요. 그래서 태승이가 같이 가! 하고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서울랜드 마감한 알바들은 이제 라바 트위스트에 있는 그큰 길로 걸어가면서, 손님들이 보통 이제 그때 다 퇴장을 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휴대폰을 켜서 단체 카톡방에다가 아까 마감 때 찍었던 뭐 다른 놀이기구도 기계실, 오피실, 놀이기구, 전경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냅니다. 왜냐면은 사무실 가서 키랑 다 반납하고 일지 쓰고 사진 보내고 퇴근하면은 퇴근을 한 5분인가 더 늦게 해야 돼요. 왜냐면 놀이기구를 마감할 때 사진을 내가 이거 마감했으니까 바로 보내야지, 이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블랙홀 2000, 동실 비행선, 엑스플라이어, 롯카페, 월드컵,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카톡방을 들어가서 켜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태승이가 사무실까지 걸어가면서 엑스플라이어 사진 올라왔어. 그래서 아, 이제 내 차례다 걸어가면서 빨리 보내고
빨리 뛰어가서 일찍 적고 퇴근해야겠다 했는데 휴대폰에 찍혀 있어야 할 롯카페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찰칵 소리 나고 심지어 태승이가 기계실이랑 오피실은 놀이기구나 찍었다 했잖아. 미리 찍고 전경이 잘 안 찍혀가지고 후레쉬도 안 켜지고 해서 마지막에 우여곡절 끝에 사진을 찰칵하고 찍혀서 바로 이제 뛰어가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경뿐만 아니라 롯카페에 있었던 기계실, 오피실, 놀이기구 사진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태승이가 보통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사진 찍거든요. 서울랜드 메뉴 같은 거 찍을 때 그런 그날 찍었던 사진은 다 살아있었는데 그날 밤 10시 이후에 롯카페와 관련된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의 오류일까요? 귀신의 소행일까요? 저는 자기 모습이 나오기 싫어하는 귀신이 삭제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